왜냐면 평소에는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구렛나루 쪽은 좀 심해요. 옆머리 쪽은 좀 심하고. 다른 데는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안녕, 안녕. 우리 집에 엄청 큰 고래 인형. 선물로 받았었어. 네. 이거 보여주고. 하나에 발 올리고 자네요. 저는 여기서 안 잡니다. 제 안방에서 자고. 여기는 컴퓨터 방이고, 가끔 네, 누워있고, 누나 분들 오시면 여기서 주무시고, 여기에서 자는 거의? 컴퓨터 하나 놓고 싶을 때 때도 놓고 가끔 이렇게 싶을 때 이렇게 이거 놓고 이러고 난 새로 산 가구는 다 들고 왔고, 쓰던 거다갖고 왔고, 새로 산 거는 그거? 설거지 주방용, 이거 붙이는 거? 그거 산 거. 인스타라이브 그림자로만 신박했다고요? 감사합니다. 가림막. 라이브 오늘의 계획이요. 엘리베이터고요. 간단하게 무언가를 먹을 건데, 무언가를 먹을 결정했는데 샐러드를 먹을까 합니다. 근데 어차피 시간이니까 일주일 동안 먹으려고 합니다. 금방 오더라고요, 배달이. 배달 맛집도 다 다시 찾아야겠죠? 그 설렘이 있죠. 새로운 곳에서 그런 설렘.
그쵸, 맞아 있죠. 탕수육 나 탕수육 먹으라. 그럼 재밌지. 거 아니에요. 탔습니다. 하세요. 왜요? 저 색깔 조금 느낌? 보이실까요? 네, 여기 스타일을 켰죠. 이거 키잖아요. 그러면 어둡게 보여요. 조명이 여기 쪽 위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돼서 얼굴이 안 나. 맞죠? 너무나 그런 거죠. 근데 되게 여기다 조명도 하니까 나오는 것 같아. 지금 들어왔어요? 알람이 늦게 갔나 보구나. 요즘에 빠져 있는 거요. 요즘 있는 거는요. 빠져 있는 거? 요즘 딱히 없는 것 같아. 뭐할 거예요? 요 이제 그 연습하고요. 운동 거고. 근데 좀 이따가 이제 잡아야 되고. 만약에 못 잡으면 그냥 혼자 하러 갈 거고. 그러고 이제 그렇습니다. 오늘은 아니요, 오늘은 이제 이미 집에 들어. 혼자면 자전거 좀 타고 러닝머신 좀 타고 간단히 워밍업 할수 있게 운동 몇개 하고. 저는 이제 PT를 잡아서 하는데 시간이 안 맞아. 왜냐면 지금도 늦게 말씀드려. 시간이 안 맞으면 혼자 하자. 오늘 연기 레슨 다녀왔어요. 연기 레슨 갔다 왔어요. 아침에 갔다 왔어요. 네, 이상.
말고 아, 운동 있어요. 저 클라이밍 해보고 싶었는데 혹여나 도전은 저는 곧 개강 역대급으로 살고 있어요. 또 개강하면 하는데 게으르는 것도 너무 혹시 나이 제 나이는 서로 28. 개월이요? 챙겨봐. 어떻게 모르겠어. 그래서 만을 붙여야 해. 만수입니다. 맛집 알려달라. 강릉 맛집이요? 맛있는 거예요. 맛있는 텐데 강릉보다 오래 살았는데 제가 그 올라온 게 15세인가 그랬어요. 아직은 강릉 좀더 오래 서울도 비 많이 왔어요. 아까 말 지금 하는 것 같아. 파이팅해요. 그래서 땀 진짜 많이 흘려. 근데 제가 갔을 때에는 더운 날씨도 들었던 제가 땀 더위를 약간 좀 많이 흘렸습니다. 화이팅!
치는 것도 꿈은 이제 슬슬 쉬니까 괜찮아요. 한국도 졸업식 서울에서 했는데, 그때 더라고요. 고양이 아트를 어는 추워와 추워요. 땀이 안 나니까 땀이 안 나서 그리고 제가 정확한 매력에 빠지고 그 느낌이 얼굴은 시원하고 몸은 따뜻해. 난 겨울에 그렇게 많이 먹는 것 같긴 한데, 옛날엔 많이 먹었지. 제가 과일을 사 먹어서 수박 빼고는 먹게 되더라고요. 쿠키 아트는 아니고요. 쿠키 아트요. 고양이 아트. 아트는 그쵸. 선으로 해야 된다. 고양이 길어요. 이 코는 근데 워터고. 나중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로는 전혀. 소나토를 하고 이렇게 고양이 부란다는 건가요? 약간 개인데 개구리 눈 같은.
이렇게 해요. 고양이가 개구리 같은 개구리 아트가 내가 아니 너무 그렇게 했는데 눈이고 약간 이게 개 약간 그런 이렇게 해야 돼. 약간 여기를 이렇게 뾰족하게 해야 돼. 장인은 안 이미 만들어 분들의 있습니다. 팔이 아프지 손가락이 이게 이렇게 잘안 돼. 뾰족. 지금 촬영 안 하나? 이제 엄지가 돼야 되는데 거냐고요? 저렇게 하나 아니네 둘 제로 살 빠. 아니요. 에서 파는 까 먹었어. 그럼 이번 생일인 거야? 페라떼 주세요. 페라떼.
거 좋아. 네, 카페를 시켜 먹고 오트 볼수 있더라고. 먹어 봤는데 내가 새 맛있었어. 헬로우. 프로밀크 티 안 먹어. 아, 안 먹는 거 같은데. 아몬드 맛있어. 오트나 추천해. 카페라떼 오트. 나 맛있어요. 굉장히 가끔 지금은 카페라 자주 먹는다. 잘안 먹고 카페라를 좋아하게 됐어. 파는 그 어때? 그거 맛있어요. 조금 끄면 덕후 해서 껐어. 어차피 거실 틀어놔가지고 이제 슬슬 갑자기 좀확 그냥 입고 있습니다. 저는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오늘 그또 우리 애니들하고 맛있는 잘 챙겨 드세요. 구구 나는